그때 널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운명은 달라졌을까? 그라고 둘이 딱 붙어댕기게 항상 든든하다잉. 아주 형제 같아. 보기가 좋아야? 아이, 멋이요. 형이랑은 형제가 다름없더라. 니들 뭐하냐? 이름 모를 소녀 아뇨? 오정신. 여수여고 2학년. 올 초에 전화가 왔디야. 지가 아버지가 서울서 극장 오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유학차 내려왔는디 같이 내려왔다네. 나 좀 살려주소. 아, 네가 그런 것인지 왜 나가 뒤집어 써야 되냐? 너는 사람 목숨이고 나는 개 돼지 목숨이야! 아! 형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. 나도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적 없었어. 야, 이두학! 임마, 너는 잘 사냐? 절대로 숙이는 놈 아니라고 들었는데. 형님 꿈이 크신 거 압니다. 명동 그리고 서울 재패하시려면 형님한테는 저 같은 장수가 필요하고 저한테는 형님 같은 주군과 조직이 필요합니다. 서롱아! 축하합니다, 영감님. 고마워. 고생했다. 아들, 이제 엄마한테 아들밖에 없는 거 알지? 네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생기면 이 애미 몸이 부서지더라도 다 없애줄 거야. 걱정 마셔요. 저도 힘 가진 놈 한번 돼볼랍니다.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. 깡패 오빠 덕을 보고.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 이제 군사대 깡패라고. 이도하기가 누구 밑에서 놀 잔잔발인 아니지? 저 이름만 들어도 모다들 인정하는 전국구 보스. 나쁜 새끼들 중에서 제일로 나쁜 새끼. 아따, 이거 조심해야겠네. 잘만 하면 우리 최검사님이 내 손모가지에 은팔찌 채울 날이 오겠어. 나 피한 적 없다면서. 다 때려치우고 차라리 나한테 와. 와서 영화 일도 돕고 대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. 너는 나아가 그렇게 불쌍하냐? 그렇게 네 마음 속이고 밀어내면 좋아? 미약 들지 마. 형이 정신이 아직도 못 잊고 있는 건 나 다 알아. 형만 원한다면 고등학교 시절처럼 다시 경쟁해보자고. 페어플레이로다가. 이 새끼가. 친구고 형인데 깡패로 살게 놔뒀냐? 세상이 다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너는! 너는 그러면 안 되지, 이 나쁜 새끼야! 우리 안기부 파일에는 미래 검사님의 기록이 있습니다. 지금 나 협박하는 것이요? 잘 들어. 이거 너한테 주는 마지막 테스트이자 기회야. 식구가 되든지 적이 되든지. 요것이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. 공부하지 말라 그래서 공부도 접었고 깜방 가라 그래서 깜방도 갔고. 아이, 그러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깡패 짓거리밖에 없는디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죽을까요? 말 좀 해보시라고요! 이런 장난 다시는 치지 마라. 계속 할 건데 계속해서 계속 형이랑 경쟁해서 정신이 내 여자로 만들 거니까. 도대체 그 여자 너한테 뭐냐?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? 너까지 엮이면은 손가락질 받을 것이야. 너 아직도 내 옆에 있고 싶어 하잖아. 내가 네 옆에 있어준다고. 나 네 때문에 버텨. 절대 내 손 놓지 마라.